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목요일인 내일 경상내륙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건조한 대기를 충분히 적셔주기에는 다소 아쉽겠습니다. 한편 오늘에 이어 내일도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선박 운항 지수는 대체로 안전 단계인 1단계와 주의 단계인 2단계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밤부터는 서해상과 동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로는 오전에 1단계를 보이다가 바람이 차츰 강해지고 파고가 높아지면서 오후에는 2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저 인천 백령항로 정보입니다. 백령도를 향하는 선박은 오전 8시 30분 인천을 출항하는 코리아킹호 한 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모니 플라워호는 정기 점검을 마친 후 금요일부터 다시 출항할 예정입니다. 오전 8시 30분 인천의 기온은 9도 안팎에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는 0.3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백령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오전에 보통, 오후에는 나쁨 단계가 되겠는데요. 다행히 코리아킹호가 운항하는 시간은 오전 시간대라 무난한 해왕이 예상됩니다. 다만 선내 체류 시간이 약 4시간으로 길어 사람에 따라 경미한 멀미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각인 오후 12시 10분, 백령도의 기온은 11도 정도의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람은 최대 풍속 11m/s로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파고는 0.6m, 조류는 동쪽 0.6노트로 흐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평항로 정보입니다. 플라이 카페리오는 내일 오후 1시 인천을 출항해 3시에 연평도로 입항하겠는데요. 출발 시 인천의 기온은 13도 정도가 되겠고요. 파고는 0.4m, 조류는 동남동쪽 0.4노트로 흐르겠습니다. 플라잉 카페리오가 운항하는 오후 시간에 연평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보통 단계가 되겠는데요. 오후 최대 파고는 0.5m, 바람은 초속 9m로 비교적 무난한 해왕이 예상됩니다. 운항 내내 구름만 조금 낀 날씨가 되겠고요. 도착 예정 시각인 오후 3시, 연평도는 간조에서 만조를 향하는 밀물대가 되겠습니다. 파고는 0.9m, 조류는 동쪽 3.1노트로 흐르겠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여객선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